제가 깨먹었는데 이건 또 남자친구가 깨먹었어요. 등이 번갈아 가면서 깨먹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녁에 새삼김치라는 걸 해먹을 건데 이렇게 소고기 롤이랑 양파랑 익힌 다음에요. 이 빵 안에 넣어서 먹는 건데 꽤 맛있어요. 이거 엄청 컸는데 반은 그저께 먹고 오늘까지 다 먹어야 돼서 오늘 저녁은 세바치치로 먹을 거고 다시 돌아와서 요즘 저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얘입니다. 좀 찌그러졌는데 되게 맛있어요. 보면은 키위랑 파인애플 맛이 들어있어서 하나씩 먹으면 좋더라고요. 많이 달지도 않고 진짜 과일 갈아서 넣은 느낌? 네, 그렇습니다. 다이어트 하는 중 맞는데 이걸 다 먹어야 돼서 얼른 먹겠습니다.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려고 산 책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얘기예요. 좀 한 초딩들이 읽을 만한 책인데 저한테는 이것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엽죠? 이렇게 고양이 그려져 있어요. 읽도록 하겠습니다.
하면 안 되는데. 매운가루 넣기네. 고기를 샀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. 좀 비싸긴 하는데 1kg에 30유로 정도였거든요. 근데 어저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아 비싼 건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점심도 스테이크처럼 해먹으려고 이렇게 좀 주덩이로 썰어 먹겠습니다. 저는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어저께 둘이서 먹다가 감동했어.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덩이는 오늘 먹을 거고, 아이고 좀 나머지는 이제 얼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먹을지 몰라서요. 이제 살짝 칼집을 내주고 버섯을 밖에 놔뒀었는데 완전 꽝꽝 얼었어. 그래도 얘를 녹여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썰어봅시다. 잘 썰릴까? 완전 꽝꽝 얼었어.
천연 냉장고. 짠.